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 체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국가유산 방문 프로그램 산사에서 나를 찾다를 진행했는데요. 오용만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통도사 산문 안으로 30여 참가자들이 들어섭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우리 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산사에서 나를 찾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매주 금토일 총 4차례 진행됐습니다. 산사에서 나를 찾다라는 프로그램은 국가유산 방문 코스인 산사의 길에 속해 있는 거점인 양산 통도사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른 아침 KTX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초여름 더위를 식히는 비를 맞으며 무풍 환송로를 따라 우중산사의 고즈넉함을 만끽합니다. 이어 간단한 공량을 마치고 불성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떨어지는 빗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 집중하며 내면과 마주하고 한 잔의 차로 근심을 내려놓는 치유의 시간을 가집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여서 공기도 좋고 뭔가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이고 해서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약간 머리가 비워지는 것도 같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계속 더웠기 때문에 비 오면서 이렇게 걷는 것도 너무 좋았고 계속 속세에 있다가 이런 산세 오니까 또 마음이 안정되고 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산사에서 나를 찾다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통도사 등 세계유산 등재 사찰과 인류 무용유산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길 등 76거점을 순례하는 내용입니다. 첫해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올해 다시 추진됐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올해 신청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앞으로 전국 사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검토 중입니다. 산사의 길에 포함된 산사들을 포함해서 다른 뭐 사찰이나 산사들도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많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행업계와의 협업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반나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나만의 여행을 주제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체험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